혼자 중얼거리기 등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나이가 들수록 뇌활동이 중요해집니다. 치매 같은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뇌는 가소성이 있는 하나의 장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동화책을 읽기는 것인데요. 뜬금없나요? 뇌는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상황에 닥쳐 불안감이 들 때 보다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과학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터무니없는 기이한 내용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는 능력이 2배 이상 향상되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소리 3개를 기준으로 보면 70dB 정도의 소음이 들리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보통 커피숍이 이 정도 소음이 난다고 합니다. 또한 커피에 든 카페인 역시 기억을 상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세 번째는 유산소 운동하는 것입니다. 신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뇌 활성화 영역으로 한정한다면 유산소 운동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혼자 중얼거리기입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을 상상하면 보기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뇌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누듯 말을 하는 것이 뇌를 강화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이 한 연구팀의 설명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방법이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스포츠를 할 때 수행 능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하죠. 새로운 것을 학습하거나 수행 능력을 강화할 때 혼자 중얼거리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